안녕하십니까. 아, 말라이에서 사역하는 최재노 선교사입니다. 아, 하나님의 부름으로 말라이에 갔는데, 말라이는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교리와 신학이 무너져가 있는 나라인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 한 80%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한 2%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은 사역의 초점이 신학과 교리를 바르게 세우고 목회자를 양성해서 훈련시켜서 정결한 예배,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그게 사역이, 그 사역과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파송하는 그 사역이 주된 사역이고요. 너무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약을 못 먹기 때문에 무료 진료를 하는 클리닉을 하나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가르치는 어린이 사역이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지금 세워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단 마을 추장들을 약 한 50명 정도 오는데, 농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성서적인 경영 방법, 그 다음에 농업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면서 함께 말라이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농촌의 조합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라이 선교사 공선화입니다. 말라이 간지는 지금 6년째 되고요. 그전에는 중국에서 사역을 18년 했습니다. 말라이는 세계에서 세빈국 세계 중에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못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너무 황량하고, 또 지나가는 길에 애들을 봤는데 애들은 눈은 너무 아름다운데 입고 있는 옷이 정말 천조각을 그냥 긁힌 것처럼 구멍난 곳이 더 많고, 더욱이 신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냥 흙바닥에 구부리고, 그냥 또 그리고 에이즈가 많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에이즈를 가지고 온 애들도 있고, 또 그래서 고아가 많고, 애들이 한 인구의 한 50%가 에이즈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전일제로 유치원과 1학년을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학교 못 가는 애들을 해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죽을 먹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픔에 굶주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좀 배불리게 좀 먹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라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공선화 선교사입니다. 저희 말라이 센터에는 자랑할 게 있다면 저희 3대가 같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과 남편 선교사님과 저와 또 우리 아들, 또 며느리, 또 손자, 손녀가 5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팀 사역으로 또 권사님 두 분도 와 계시고 가정이. 그래서 팀 사역을 잘 하고 있고, 또 3대가 걸쳐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경우가 저희들에서는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을 이제 아들이 다 맡고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또 자랑할 게 있다면은 한 100명 이상의 어린애들을 이렇게 아침과 점심을 주면서 이렇게 굶주림에 허덕이는 애들을 우선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키우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어쩜 미리 할렐루야.